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깔랑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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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선무동. 아, 딸랑이 소리 들려달라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을 되게 섭섭하게 한 일이 많아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 재간이 없더라고요, 재간이. 아. 몸이 하나니까.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섭섭할 거예요. 제가 방을 흔들어 주는 게 낙이고 너무 좋다는데. 네. 그걸 못 해줬어요. 지금 거의 뭐 한국에서 가장 바쁜 선생님으로 알려져 계셔가지고요. 네. 오늘은 감독님. 네. 의심과 오해를 반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오해라는 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정말 오해가 오해를 낳는단 말이죠. 네. 하나도 힘들 죽겠는데 하나를 더 낳았어. 아. 엄마 힘들어. 네. 그죠? 네. 그래서 오해라는 거는 사실은 적당한 선에서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네.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정말 크게는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살인까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해죠, 그건. 네. 왜냐면 부인이 퉁명스럽게 하고 부인이 좀 뭐 당신 정신 차려서 직장 다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부인이 이렇게 대응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감정이 자꾸 쌓여. 네. 근데 또 이 부인은 또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자기를 뭐 이상하게 이렇게 평가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처갓집 얘기가 나오고 시댁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막 커지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보기 힘든 일이지만 네. 부부지간에도 존속 살인. 네. 한쪽에서 이제 골마 터져서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가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발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점을 보다 보면은 많은 이렇게 점을 보게 되는데 부부지간의 살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저는 보살이니까 그냥 알 수밖에 없죠. 네. 무서운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엄만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잘나고 못난 것도 벽지 한 짝 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야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벽지장 차이처럼 아무 말도 아닌데 혼자 이렇게 잘못 받아들여서 핀대가 쓰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한번 생겼다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 많아요.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누가 제 3자가 나를 와서 오해받게 만드는 거죠. 네. 나의 행복이 싫으니까. 그러면 상대가 우연히 오게 되면 보면 저것도 뭐 하느냐.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네. 오해. 오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친한 감독님이야. 네. 제가 이제 감독님이랑 식사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난 지들한테 남편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지들은 그냥 이보 선생님 남편이다 생각해. 네. 그냥 지네들은. 아. 그러면 내가 나는 모르지, 오해하는지. 근데 그냥 어느 날 나 혼자 가니까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그러길래. 아. 아, 감독님이 남편이면 되게 좋게? 다섯 살 연하잖아. 네. 남편분은 왜 안 오셨냐고. 네. 깜짝 놀랐어. 남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편안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술을 또 안 먹잖아, 우리는. 네.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 오해. 정말 식사만 하고 가족처럼 식사만 하고 뭐 가니까 그리고 감독님이 목소리가 멋있어가지고 네. 내 마스크랑 조금 잘 받아서 둘이 무슨 관계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진짜 웃겨 죽겠어요. 웃겨 죽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댓글에다가, 네. 감독님한테 연락해서 나를 제재를 시키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재를요? 어떤 제재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1인 방송에서 네. 내 사적인 얘기 하지 마라. 아. 그러면 감독님이 제재하라. 그것도 오해죠. 오해시죠. 아니, 진짜. 어떻게 지금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그 권리가 있는데, 네. 누가 누구를 지금,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웃기는,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한다고요. 네. 그죠? 그건 오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건 무식한 거 한다고 봐야 되나? 그죠? 네. 근데 사람이 또,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의심. 어떤 사람한테 의심을 품기 시작해서 저를 찾아온 사람도 많아요. 아, 의심이요? 네. 그냥 감으로. 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그것도 다 부부지간 경우가 많고. 네. 물론 간혹은 친구하고 이렇게 내 남편하고. 네. 의심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영적인 게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분명히 거기는 연인은 아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서 서로 부탁한 게 이런 이해관계 이거일 뿐이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 왜 몰래 전화하느냐. 그것도 오해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사실은 친구와 알기에는 너무 쪽팔리고 창피할 일이기 때문에 살짝 부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친구가 꼭 부탁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남편이 먼저 부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지 내 아이프가 요즘에 예뻐지고 모양 내고 귀가가 늦어지고 전화질을 많이 하고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 불안해서 이 여자를 먼저 전화를 해서 혹시 요즘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 네. 아빠 나도 했지만 그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쪽에서는 네. 나중에 미안하니 저 사람이 밥 한 개도 사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는 그것만 있으면 뭐 썸신 썸 탔다 이게 먼저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도 남자들하고는 대화 자체를 아예 안 해요. 네. 그리고 그 아지트 그 커피숍 있는데 그 남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합석 자체도 하기 싫어요. 왜냐면 남들이 자칫 봤을 때는 이보 선생님이 남자 만나네? 네. 들어온 사람은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아는 언니가 이리 와서 같이 먹어 해서 먹었을 뿐인데 네. 여기서는 이보 선생님 남자 만나네? 이렇게 되고 네. 자기네끼리 이제 사랑방에서 야 이보 선생님 아무래도 야, 남자 생긴 것 같아. 이제 남자 만나 막 이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무슨 말들이 왔다 갔다 하냐면 이제 지네끼리 이제 연상을 하는 거야. 의심. 네. 의심. 의심. 오해와 의심을 정말 반복을 계속 하시네요. 그죠. 네. 저는 노래방 가는 것도 싫어하고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정말 그쪽 거리가 멀었는데도 그냥 합석을 그냥 우연히 했다가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깨제재한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아줌마 같은 거 오해 안 해요. 만나거나 그렇죠. 말거나지. 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스타가 되다 보니까 색다르게 본다니까요. 네. 색다르게. 아무래도 이목 집중이 되죠, 선생님. 그죠?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모의탕 갔는데, 때미리가. 네. 우리 선생을 알아본대요. 이름을 딱 정확하게 찍으면서. 네. 너무 그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알아볼지는 몰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똑바로 알아보고 똑바로 전달이 되면 괜찮지만 원래 연예인이라는 게 스타라는 게 막 붙여요 말을. 그렇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동네에서 그냥 자다가 피곤하게 차 한 잔 마시러 가고 뭐 그냥 모자 하나 탁 쓰고 그냥 대충 나가는데도 그 동네 그 탁 남자들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뭐 사채? 네. 돈 장사하는 아줌마 아니야? 아.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보여? 왜 이렇게 또 화려해 보여? 아. 그렇게 먼저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리가 멀잖아요. 네. 어린 사람을 위해서 구제중생하고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거를 채찍질하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사채업자를 비교해? 그러게요, 선생님. 그죠? 네. 제가 이제 하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보석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오해예요, 그것도 오해.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저 여자는 보기에 참 싸가지 없어 보인다. 네? 드세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 생각보다 드세긴 드세죠. 남자랑 싸워도 제가 이겨요. 맞지 않을 땐. 네. 맞지 않을 땐. 하지만 그 이해는, 어? 저한테 해코지 않지 않은 이해는 어느 여자보다도 더 순해요. 말도 없고. 네. 아내가. 왜냐면 제가 그번에 그랬잖아요.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네. 나대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의 양식이 없으면 저 정도 나가면 나대만 한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 너도 잘났잖아? 아닙니다. 나들만 한데 전 나대지 않아요.